그 판례는 이게 대부분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판례를 볼 수 있는데 원칙적 소극 이렇게 되는데 소극은 인정되지 않는다. 적극 인용한다 이 뜻이에요. 원칙적 소극 이 말은 뭡니까? 지금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판례인데도 아직도 중개업자라고 그래. 2014년도에 중개업자, 사채업자, 정부 사례업자. 좋아요 안 좋아요? 감이 업자라고 하면 왠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죠?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폐업 공개사로 바꿨어요. 2014년도에 지금 바뀐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대부분 판사도 중개업자. 여러분들도 지금 중개업자, 중개수수료 이런 말을 스스로 비하하지 말라고요. 수수료라는 말도 보수로 바꿨잖아요. 변호사 수수료 안 하고 변호사 수임료 보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. 어쨌든 판사들은 아직도 중개업자라고 했네요. 당사자 일반 그 중개사법 1호에서 정하는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, 일반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대상물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, 적극 해당된다 이 말이고요.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, 지금 대부분 판사도 공인중개사, 개업공개사, 중개업자, 소속공개사만 모르고 있죠. 뜻을 지금 지 맘대로 쓰고 있어요.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개업공개사죠.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이에요. 근데 어쨌든 대부분 판사도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.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로부터 중개부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, 원칙, 소급. 자,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세입자가 중개업소에 방 구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개업공개사님이 원룸 같은 거는 주로 그 관리업체에서 관리업체라고 합니까? 뭐라고 그래요? 관리 전속계요. 그 원룸 같은 거는 방 한 개 있는 거는 관리 대행업체라고 해요. 맞아요? 우리 관리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. 보통 전속중개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업체에 전해가지고 빈방 있냐 물어봤어요. 개업공개사님이 먼저 그 빈방 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계약서 다 임대인 이름 찍고 도장 찍고 확인 설명서 쓰시게 보면 중개보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. 기재되어 있잖아요. 그 도장 찍었어요.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그 임대인은 세나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요. 먼저 개업공개사님한테. 그 개업공개사님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방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세입자가 와서. 그러면 그 주인한테, 임대인한테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의뢰 하진 않았다고. 임대인이 세입자 구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요. 근데 개업공개사님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손님이 빈방 있냐 해서 있다고 해서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썼으면 못 받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못 받아요. 의뢰하지 않았던 물건 받아야 돼요? 근데 못 받잖아요. 하급심에서는 이게 중개보수가 20만원 밖에 안 돼. 20만원. 근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소송비가 2천만원 들어요. 아이고. 그래서 왜냐면 변호사비 각각 변호사 1심, 2심, 3심 갈 때마다 변호사 써야 된다는 최하 500만 이상 들어가니까 변호사 한 번 쓸 때마다 2천만 원 들어간다고 대부분까지 가면 소송비만. 이게 중개보수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판례가 없었다고요?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는다고 돼 있어요. 의뢰인들. 외수인, 외도인, 임대인, 임차인 양쪽 다 받아요. 우리나라는. 근데 미국이나 외국에는 보니까 주로 한쪽에만 받던데 누구한테 받겠어요? 임대인, 임차인, 외도인, 외수인 둘 중에 한 군데만 받는다면 미국 같은 데는 어디에서 받냐고 한 군데 받는다면 임대. 예? 임대. 임대인한테 받죠. 외도인한테 미국 같은 데는. 근데 우리나라는 왜요?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깎아주더라고. 외도인이나 뭐 집토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. 그 테크 업체들 보면은 오히려 주인한테는 50% 깎아준다 이런 데 많죠? 호갱노노 이런 데, 저 딸도 집 하는데 호갱노노에 내놔가지고 그냥 50% 깎아준다더라고. 전부 다 뒤잡아들더라고. 딸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법 인터넷에 하도 광고를 하니까 호갱노노 이런 데도 전화하니까 그 개업공개사님도 사진까지 다 붙어 있던데 그 어떤 아파트 이런 거 검색하면 그 50% 임대인을 50% 깎아준다더라고. 우리나라는 왜 이래? 임대인, 매도인한테 깎아주거나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, 아예. 근데 외국은 사실은 임대인한테, 매도인한테 받는 게 맞죠. 매도인이 돈 남기고 파는 거고, 임대인도 월세 받으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? 매수인이 임차인한테 받고, 매도인한테는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.
자, 어쨌든 결론은 하급심에서는 비록 의뢰한 적은 없지만 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가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. 원래 1958년도 판례를 보면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? 여러분들이 손님이 집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? 안 묻잖아요. 안 묻어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. 있다는 게 판례예요. 법조문에는 없지만. 근데 이거는 하급심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. 이거는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찍혀있는데도 도장 찍었으면 줘야 된다 했는데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에서는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그 도장 찍는 거 위에 보면 중개보수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하고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도장 찍도록 되어 있다고 쓰면 및 아린. 그래서 결국 원칙적으로 소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원칙적으로 소급이면 예외적으로는 또 적극이라는 이야기죠. 그러면 아무 말 안 했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럼 개업공개사는 적어도 그러면 도장 찍기 전에 그럼 중개 임대인한테 중개보수는 주실 거죠? 이런 걸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무 말을 끝까지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. 계약서 쓰기 전에 손님 보여주시면 중개보수는 주실 거죠? 뭐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된다는 이야기 최소한. 저한테 화내지 마십시오. 대부분 판례니까 제가 뭐 못 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요.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한테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중개수료는 안 줘요. 이렇게 대놓고 말한다고. 지금 부동산은 하세요.